이게 230마력이지. 아. 자,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5세대 스포티지를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승행사에 참여된 이 차는 바로 0.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기존의 투싼 0.6 터보 하이브리드,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산타페 터보 하이브리드, K8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동일한 출력을 가진 180마력의 엔진 출력을 갖고 있고요. 시스템 총 출력은 230마력이라는 힘을 내는 터보 엔진의 하이브리드를 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와 힘을 모두 잡은 차량입니다.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도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이쁘게 동감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존의 스포티지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포티지구나 하는 느낌을 그대로 줍니다. 타이어는 235 60R 18인치, 235 60R이니까 한 19인치 20인치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휠하우스 크기가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목받이에 있는 옷걸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단에 알칸타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방걸이가 있고요. 하단에 지퍼식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간 이거 아이디어네. 잘 만든 것 같아요. 조수석 시트와 운전석 시트에 보면 C타입 충전 당좌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컨트롤 버튼이 이렇게 자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 공간이 아주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붕 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엉덩이를 이렇게 폭 파여 있는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 디자인이에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와 넓다.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이전보다 확 넓어졌어요. 시트를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딩을 하면 오, 확 넓어졌어요. 이 정도면 뭐 차박하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키가 한 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렁크 리드가 아주 높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도 좋은 것 같고, 이 트렁크 하단에도 공간이 꽤 있어요. 이것저것 물건을 놓기에는 넉직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행감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가격 볼게요. 기본 가격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 안에 그래비티, 이 차는 시그니처의 그래비티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이 선택사항은 프리미엄 빌트인 캠, 크레일 사운드, 선루프 모니터링, 개소세 3.5% 친환경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한 가격이 4,067만원. 스포티지인데 4,000만원이 넘어요. 이 차를 선택하려고 했다가 소렌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4천만 원이 넘는 준준형 SUV 스포티지 지금부터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요,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앉는 순간 느껴지는 거는 12.3인치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합쳐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있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항상 인테리어에 적용이 된 블랙 하이그로시가 센터 터널에 그냥 쫙 덮여 있습니다. 거울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공조장치와 엔터테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아담하면서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적당한 그립감.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입체감이 있는 스티어링 디자인에 적용되어 있어요. 대시보드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 낮아요. 현대차와 다른 점이라 그러면 센터 터널이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면서도 느낌 자체가 감싼한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낮고 좀 멀리 있는 느낌으로 해서 공간감을 좀 연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트는 포지션 자체가 좀 높아요. 좀 더 낮게 도 설정을 할 수 있게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시야 구성이 정말 좋아요. 다 보입니다. 일단 이 차의 주행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오, 역시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전기 모터의 힘이 느껴져요. 출발할 때부터 전기 모터가 꾹 밀고 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에 독특한 기능이 있죠. 방지턱에서 E라이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의 출렁임, 앞뒤 쏠림을 최대한, 차가 주행하면 그 관성을 반대로 모터를 돌려서 차의 출렁임을 최대한 줄여주는 E라이더 기술이 적용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잠깐 느낀 거는 다른 차보다는 좋아요. E라이더 기술이 적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적용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르겠네. 하여튼 적용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E핸들링 기능도 적용됐는데요. E핸들링은 투싼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됐고요. 소렌토에도 적용이 된 E핸들링.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행할 때 코너링에서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코너 진입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잖아요. 모터가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 좋네.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나를 이 차를 좀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SUV에서 이런 승차감이 나오지? 몸놀림이 헐렁이는 느낌이 전혀 없고 뭔가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는 주행감,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행감 되게 좋다. 하체 소음도 거의 없어요. 스티어링을 쫙 잡아주면서도 주행감 자체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타이트한 느낌. 야, 이러면 뭐 수입차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기에 뭐 돈값을 하는 거죠.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이브리드예요. 전기 모터가 대신 하이브리드. 오늘 아주 주행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연비 주행은 다음에 이 차를 시승을 다시 하면서 연비가 과연 얼만큼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의 기본적인 몸놀림이랑 움직임, 이 성능 위주로, 주행감 위주로,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기능은 첨단 기능은 다 들어갔어요. 주행감이 정말 차분해요. K8에서 느꼈던 그런 주행감인 것 같아요. 이 준준형 차 맞아? 실내 폭은 그다지 넓지가 않습니다. 준준형 SUV라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죠. 연비가 도심이 17.4, 고속도로 15.9, CO2 배출량이 km당 96g밖에 안 돼요. 100g 이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친환경차 혜택을 받습니다. 공차 중량이 1625kg이네요. 느낌이 산들산들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발진감이나 이 모든 게 느낌이 찰랑찰랑하는 느낌, 차분해요. 말랑말랑한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른 쫀득쫀득? 뭐라고 그래야 되지? 느낌 자체가 아주 좋아요. 기분 좋은 그런 주행감 느낌이라고 할까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스티어링 열선도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USB 충전단자와 C타입 충전단자, 그리고 C거잭 세 개가 앞에 나란히 있고, 그리고 공조장치가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 자체가 이 소렌토의 느낌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소렌토 느낌이에요. 계기판이 아직 멀리 있기 때문에 공간감을 좀 되게 연출한 깊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운전석 공간이 되게 넓게 느껴지는 실내 디자인 느낌입니다. 통풍 시트 엄청 시원하네. 야, 바람이 느껴져. 이 시트에 손을 대고 있으면 통풍 시트 장난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고속도로 짐을 해서 고속도로 주행감은 어떨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좀 다른 느낌이라 그러면 전기 모터가 출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전기 모터 개입이 더 많아진 느낌, 되도록이면 피스톤을 움직이지 마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지간하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지금 솔직히 연비 위주로 운전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벌써 1대당 14km 나왔어요. 이 고속 주행하면 연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분명히 20km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한 24, 23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감. 코너링 성능은 어떨까요? 좋은데? 에코보다도 발전력 좋은데? 굳이 스포츠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전기 모터가 더 져야 돼. 이 노면 자체가 빗물 때문에 고를 파놓은 시멘트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크게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방음방청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주 잘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완성도가 높은 차. 차급은 준준형이지만 첨단 기능이라든가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차에 적용된 감성은 고급차예요. 중형 세단 이상의 고급성을 가진 차량입니다. 자, 스포티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 시승 때는 이 차의 연비 한번 얼마큼 나올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리포터 차한국이었고요. 다음 시승 때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 잘 나간다. 와, 역시 스포츠 모드네. 야, 이게 230마력이지. 우와. 주행감 왜 이렇게 좋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가는 느낌은 없지만, 뻥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꾹 밀어주면서 속도를 그냥 쫙 높여줍니다. 잘 나가네요. 안락하면서도 쫀득한 느낌도 있고 말랑한 느낌도 있고 타이트한 느낌도 있고요. 되게 기분이 좋은 주행감이에요.